493쪽, 493쪽, 세이지부터 볼 차례죠. 보겠습니다. 주자왈, 방시, 여, 종행, 혁명지, 도해, 맹자, 도, 불관, 타, 하신.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종행가가 있죠. 종행가와 혁명가 같은 우리의 소진장이나 또는 뭐 현가, 명가, 이러한, 그 당시에 이제 제자백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리에 대해서 맹자 도 불관 타하신. 맹자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모두 어떤 불관타, 그들에 대해서 관여를 깊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관타. 그러니 왜 그러냐 하면은 개타지헤득 개추절하. 이 추자는 거칠 추자예요. 거칠 추자. 대저 그들이 다만 대저 그들이 다만 그 해가 그들이 끼치는 해가 거칠었다는 것은 좀 이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략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행가라든가 혁명가에 대해서 일일이 그 대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왕자께서. 그런데 약 양목적, 그 양주와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슬이죠. 양주, 약 양주 목적, 그 양주와 목적인즉 해료 인심 하야 수착 여지 변하라. 그들의 경우에는 그 해료인심, 인심을 해쳐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 양주목적 같은 경우에는 해쳤기 때문에 반드시 착, 아주 밀착해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밀착해서 그들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서 그 양주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이단으로 대처를 해서 아주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나머지 종행가나 혁명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굳이 그 변론을 안 했는데, 그 양주목적 같은 경우에는 인심을 해쳤기 때문에 그들과 아주 밀착해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어 당시에, 맹자께서는 그 당시에 지제 사하 임지 설이라. 그래서 그 맹자께서는 당시에 사하 임지 설, 사적으로 이러한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이러한 말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앞에 공도자가 선생님께서 변론을 좋아하시나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소위 양묵지 도가 그 이른바 그 양묵의 무리들이, 양주묵적의 무리들이 야 니파, 파자는 이 대부분 두렵다 하는 뜻도 있고, 두려워할 파, 또는 뭐 대부분 아마도 뭐 이러한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니파, 타,
후세. 미파타 토 미파타도 후세는 그래서 이그 양주의 무리들이 아마도 후세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그 양주 목적의 그이 주장들이 후세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맹자와 논변을 거쳐서 그 당시에 크게 일어났었지만은 거기에서 그쳤다는 거죠. 후세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파 타도 후세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각 인, 기연이, 지, 성인지, 도, 위시하고. 그것은 도리어 인, 기연, 그들의 말에 인해서, 그들의 말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지, 성인지, 도위시. 성인의 도가 위시, 옳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억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성인의 도가 옳다는 것을 알고 위시, 옳다는 것을 알고 또 무엇을 알았냐면 지 이단지 학 위비라. 그 이단의 학이 위비 그릇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말로 인해서 성인의 도가 옳고 이단의 학이 그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 맹자지 유공오 후세이라. 그것이 바로 맹자께서 후세에 공이 있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맹자와의 논변을 통해서 양주 목적이 자기네들을 한 말로 인해서 성인의 도가 옳고 자기들이 주장한 이단의 학이 그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맹자께서 후세에 끼친 공인 것이다. 문 질문하기를, 맹자 욕 식사, 그 다음에 거피, 이 피리정 인심 위 선언. 묻건데, 맹자께서 욕 식사, 삿된 설을 종식시키고, 헛된 소를 종식시키고, 거피, 잘못된 행동을 막고자 한 거죠. 욕. 막고자 하시면서, 피리정인심, 위선. 반드시 이정인심,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이정인심, 그것으로서 위선, 먼저 삼으신 것은 하야오 어째서입니까? 그들의 사설과 편벽된 잘못된 행동을 막고자 하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을 먼저 급선무로 삼으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Why? 대답하기를, 차, 탐, 본지 언야니. 이것은 근본을 탐구하는 말이니. 차, 탐, 본지 언야니. 이것은 근본을 탐구하는 말이니. 이 성도
불명하면. 성인의 도가 밝혀지지 못하면, 그러면 인심 부정하야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이 사설 득이 승간 입지나라. 그 삿된 설이 순간 그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의 도가 밝아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그 사설들이 그 사이의 틈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 연즉 그렇다면 역 명성도 이정 반심 이언을 그렇다면은 또한 성도를 밝혀서 성인의 도를 밝혀서 명성도 그래서 이정 인심 이언을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 뿐이거늘 하필 위차 분분히 섭 호변지 혐오와 그런데 어째서 반드시 이를 위해서 위차 분분하게 섭은 뭐 건널 섭자죠. 근데 뭐 거치다 격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호변 논변하기를 좋아한다는 혐의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하필 그것을 위해서 분분하게 논변을 좋아한다는 혐의를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왈 대답하기를 사설 이입 즉 인심 이리 부정하고 삿된 설이 이미 들어가면 삿된 설이 인심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기 부정 더욱더 바르지 못하게 되고, 더욱 바르지 못하게 되고, 성도 이기 불명이라. 그 성인의 도도 또한 더욱 밝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자죠. 기말지 불가 분리자야라. 그러니 이 또한 그 기말적인 것을 불가분리 그 이치자는 다스릴 치자로 보시면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불가불리자야라. 고로 그래서 맹자 도성선에 칭 요순 가사. 그래서 맹자께서 도성선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요순을 일컬었다는 거죠. 요순의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 성선을 주장할 때는 항상 요순을 먼저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 천하로 반드시 천하로 하여금 효연 지 인의지 도제자니. 그 요선을 일컬어서 천하로 하여금 그 표현 밝게 편하게 인의의 소재를 인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인심에 우리 본 마음에 부여되어 있다는 그 인심의 소재를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 사소이 정인심이요. 이것이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인심을 바르게 하는 까닭이고, 이위 식사 법이지 보냐라. 그래서 삿된 설을 종식시키고, 또 잘못된 행실을 피행, 잘못된 행실을 막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사설을 종식시키고 그 잘못된 행동을 막는 근본이 바로 그것인 것이라는 거예요. 배위야 첩 겸해하야. 그러니까 위야 양주가 주장한 위야설과 그 목자가 주장한 겸해 그것을 배척해서 배위와 첩 겸해. 그러니까 위야와 겸해를 두 가지 설을 배척해가지고. 필사 천하 효연 지 사피지 불가 요자라. 그래서 반드시 사 천하로 하여금 효연하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했냐? 사피지 불가 요자. 그 삿된 설과 그 피행, 잘못된 그 행동이 불가유,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 불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연이 깨닫게 해대는 거예요. 천하라고. 차소이 식사 법이요. 이것이 그 삿된 설을 막고 잘못된 행동을 막는 사설을 종식시키고 잘못된 행동을 막는 까닭이요. 또이위 정인심지 용야. 그것이 바로 인심을 바르게 하는 그 쓰임이 되는 것이다. 위 정인심지 용야. 그것이 바로 인심을 바르게 하는 작용인 것이라는 거야. 개기채용 불편하고 그 본체와 작용이 채용이 치우치지 않고 불편하고 숨이 상응이 여차연후에 또 수미가 처음과 끝이 서로 상응하는 것이 여차연후에 이와 같은 연후에 조기 발 난세의 반지 정인이
그렇게 한 연후에야 좋기. 발은 다스리다, 이런 뜻이죠. 다스릴 발. 그 난세를 다스려서, 이발 난세. 그 난세를 다스려서, 반지 정이니, 그것을 돌이켜서 바르게 할수 있는 것이니. 차소이, 수득, 기본이, 불면허, 다원야라. 이것이, 비록, 수득, 기본, 그 근본을 얻고도, 그 근본을 얻었지만은, 불면허다운, 그 많은 말을 면하지 못하신, 못하게 된 소위, 아, 날기다. 이것이 바로 그 근본을 얻고도 그 논변을 계속 하시게 된 까닭이라는 거예요. 불면허다운, 많은 말을 면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연기 기심지 소호 대리요. 그러하니 어찌 그 마음이 소호 대리요. 그 마음이 좋아하는 바이 이었겠느냐, 이게. 그렇지만 그것이 어찌 그 마음이 좋아하는 바였겠는가. 그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맹자가 좋아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 외 천명, 비 인궁 부득이 언이라. 또한, 외 천명, 천명을 두려워하고, 천명을 두려워하고, 비인궁, 그 사람이 궁색한 것을 슬퍼해서, 천명을 두려워하고, 인궁, 사람이 궁색함을 슬퍼해서, 부득이연이라. 부득이에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부득이에서 그렇게 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턱에 탕벌 걸 말. 예전에 탕임금께서 벌을 정벌하시면서 말하기를, 벌을 정벌하면서 말하기를, 여외 상제라. 내가 상제를 두려워한다. 불감 부정이라 하시고, 감히 바르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상제를 두려워하는지라 감히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탕서에, 석경 탕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탕임금이 거를 정벌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상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앞에 이제 하시유죄언을, 그 하시가 죄가 있거늘 내가 상제를 두려워하는지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벌을 정벌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제 탕서에, 석경 탕서에 하셨고, 또 무왕 벌주의 왈. 그리고 또 무왕은 주를 정벌할 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엽을 순천하면 내가 그 하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엽을 순천하면 내가
하늘을 따르지 않는다면 궐제 유균이라 하시니 그 죄가 균자는 고르다,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죄가 같다는 거예요. 주와 같다는 거죠. 이런 말을 이 무왕이 주를 정발할 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경 태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태서에. 그 앞에 보면은 상제 관영이라 상나라의 죄가 아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찬지라 천명주지하시니 천명이 그를 주보라라고 명하시니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하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죄가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왕이 그 주를 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서경 태서상에 나오는 말. 그렇게 이제 지금 이 탕임금과 무왕의 그 서경에 나온 말을 지금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부귀호전제리요. 저것이 어찌 싸움을 좋아해서 그러하셨겠는가? 싸움을 하기를 좋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거예요. 맹자지심도 그 맹자의 마음도 역차이으니 지금 맹자의 마음도 또한 이와 같으실 뿐이니 지금 이 탕이 거를 정벌할 때의 마음과 무왕이 주를 정벌할 때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맹자의 마음도. 그러니 기득 이 호변지 도요마야. 어찌 그 호변, 논변을 좋아한다는 그러한 작은 혐의를 얻을까 해서 수철 보론제리요. 마침내 그 말을 하지 않으시겠느냐. 거두어서 보론제 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이 논변을 좋아한다는 혐의를 얻을까? 그것을 신경 써가지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경원보씨 말하기를 중언 기호변제 여 부득이하라 하시니 중언 거듭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거듭 말씀했어요? 기호변제료 어찌 내가 논변을 좋아하겠는가? 요 부득이하라 내가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거듭 말씀하신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차우 심치 비의 자. 이 또한 그 뜻을 아주 깊이 파악하신 것이다. 그 자기의 그 맹자 그 마음을 그 뜻을 아주 지극히 깊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욕 인지 찰기시바야. 사람의 인지 찰기심, 그 마음을 살피고자
해서 살피고자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지 사설지 진가외 그 사설을 삿된 설이 진가외 참으로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면위에 욕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 삿된 설이 참으로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란다. 문, 또 질문하는 거예요, 문. 사설 피행이 여하 분이니까. 그 사설과 그 삿된 설과 잘못된 행동을 여하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있어요. 여하분이 있고. 그러니까 쌍봉효씨 말하기를, 쌍봉효씨가 대답하시기를, 설기 합역하면 그 설이 이미 삿되고 편벽되는 설기 사변하면 기행필 편피하고 그 행동이 치우쳐 잘못되고 그 설이 이미 벌써 삿되고 편벽되면은 그 행동도 따라서 잘못된다는 거예요. 치우치고 잘못돼서 기사 유현 음탕 아니 그 말이 기사 그 말이 유 더욱 현 나타나다 이거예요. 음탕하게 나타나는 법이니 그 원사가 음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피행과 음사 이두 가지는 그 잘못된 행동과 그 음탕한 그 말은 자, 사설, 상례라. 삿된 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란 말이야. 삿된 설에서 오는 것이다. 자, 사설, 상례라. 방자는 방패, 거절이라. 여기서 추방한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패하고 그 추방해서 패하고 막아서 끊는 것, 거절하는 것이다. 운봉호씨 말하기를 홍수 맹수지 재는 홍수 와, 그 냉수로 인한 그 재난 같은 것은 유기화나 그 기화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적 찬시지화는 그 이적과 찬시의 그 화의 경우에는 유인사라, 인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설 위 인심지 해즉 유 심어 찾아이라. 사설 위 인심지 해. 사설이 사람의 마음에 해가 되는 것은 그 삿된 소리 사람의 마음에 해가 됨은 유심어 찾아이라 이보다 더 심한 것이다. 유심어 찾아.
인지 본심이 미상불 정이나 인지 본심, 사람의 그본 마음이 미상불 정, 일찍이 바르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미상불 정. 위 사설 소회하야. 사설의 해가 되어서, 삿된 설로 인해서 해를 입어가지고, 이륜 서어 부정이라.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쉽게 서로 부정, 올바르지 못한 것에 빠지게 된다. 고로 그래서 맹자지 변이 권권 화사. 그 맹자의 논변이 아주 그 간곡해가지고 맹자에서 논변을 아주 그 정성껏 아주 간곡하게 해서 욕정 인심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바로잡고자 하신 것이니, 욕정 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신 것이며, 귀 하야에 그 벼슬함에 있어서도 또한 역필 선호 정 분심이라. 그 벼슬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먼저 그 인군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을 먼저 해서, 그래서 사설이 그 틈에 들어오지 못하게 논변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신한진 씨와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말하기를, 홍수 맹수 이적 산 씨는 앞에서 기화로 인한 그 홍수와 맹수의 재앙과 이적 찬 씨, 이거는 인사로 인한 거죠. 이적과 찬 씨의 화, 이것은 개재화지 해 인신자가, 이것은 모두 재화가, 그 재난이 인신,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이 유유어 일신아. 오직 한때뿐이지만, 이건 사람의 몸을, 이런 대화가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은 한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지만은, 약사설 같은 것은, 내 재화지 괴 인심자니,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이러한 삿된 설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 또 홍수 이적 찬시의 해는 사람의 몸을 일시적으로 해치는 것이지만은, 삿된 설인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그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니, 차 유오 무궁화야. 또한 그 무궁함에 흘러서, 무궁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유오무궁. 그 무궁함에 흘러서 이 위해 우심 참이라. 그 해됨이, 위해 해됨이 더욱 심히 참혹하게 된다. 그 해됨이 더욱 아주
매우 참혹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 삿된 설인 경우에는. 차 맹자 소위 부득이 신배 역구지야. 이것이 맹자께서 부득이하게, 신배 깊이 배척하고 아주 매우 심하게 배척하고 힘써 보제하려고 하셨던 까닭이다, 소위. 그래서 이 사설을 부득이하게 깊이 배척하고 힘써 사람의 마음을 보제하려고 하셨던 까닭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본문 보죠. 능원고 양목자는 통인지 그 아니라. 능이 말한다는 거예요. 고 양목자, 양주와 목적을 막을 것, 막아야 된다고 능이 말하는 사람은 양주와 목적의 설을 막아야 된다고 능이 말하는 자, 그런 자는 성인지도 아니라 성인의 무리이다. 성인의 무리. 온 구유 능위 차고 양목지 설자면 온이 밑에 쭉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 양목의 설을 막는 자가 있다면, 만일 능히 이 양주 목적의 사설을 막는 자가 있다면, 즉 기소추 정인이 그렇다면 그 나아가는 바가 추 나아갈 수죠. 그 나아가는 바가 바른 것이니. 그 나아가는 것과 바른 것이니. 수미필 지도나, 비록 반드시 도를 알지 못해도, 그 도를 깊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설이에요. 그 육아의 도를 깊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시역 성인지 구해라. 이 또한 성인의 무리라고, 맨 위에 언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 기답 공도자지 문이 의유 미진이라. 그 맹자께서 이미 공도자의 질문에 답은 했지만 의유 미진이라 그 뜻이 다하지 못함이 있었다. 의유미진. 그 뜻을, 자기의 본 뜻을 다 말씀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부원 차하시니라. 그래서 때문에 또 다시 이 말씀을 하셨다. 다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만약에 이 양목의 소리를 막는 자가 있으면은, 거의 다 성인의 몰이라는 거예요. 도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설을 막는 자가 있다면 그 모두 다 성인의 몰이. 개사설 해정을 그 삿된 설이 정 바른 것을 해치는 것을 인인득이 공지요. 사람마다 득이 공지, 공격할 곳이. 불필 성현이니 반드시 성현일 필요는 없으니. 그러니까
그 사설을 막는 것이 성염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 잘못된 것을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춘추지법에 춘추의 법에 난신적자를 인인득이 주지니 사람마다 그를 주벌하는 것이니 불필 사사해라. 반드시 사사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사는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예요. 꼭 그러한 사람만 그 형벌을 집행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낭신적자를 주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벌할 수 있다고 그 춘추의 법에 이렇게 말한 것.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세이지 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차의는 이 뜻은 자 주자 발지 주자께서 이것을 발명하신 것이다. 이 뜻은 지금 이제 주자가 여기 주해에서 이 뜻을 밝히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주자즉 주자와 같은 분은 이 소리죠. 진가위 이도 자임자라. 참으로 보를 자임한 자라고 가위 이를 수 있다. 보를 자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로 언차 이소 천하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서 이조 천하, 조소조자죠.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천하에 알리시고. 이것을 말해서 천하에 알리시고 사 천하 인이니 존 자신이니 그 천하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보존한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즉 이단지설이 장 무소용하야 이단의 설이 장차 무소용, 용납될 바가 없어서. 이단의 설이 받아들여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지도 불부 유 폐식지 자의리니. 그 성인의 도가 다시 그 폐해지고 좀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이 소리예요. 성인의 도가 멸실되지 않을 것이니. 기 소보제리오, 어찌 작은 보탬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어찌 작은 보탬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맹자, 맹자의 뜻. 그것은, 맹자의는, 위 자금 이후로, 부대 유 지도자라도, 지금 이후로 부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 지도자, 도를 아는 자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맹자의 뜻은 지금부터는
꼭 도를 아는 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진능 식멸 양묵지 해연우라야. 참으로 능히 양묵의 해를 궁식시킨 뒤에라야. 가의 개성인지 사하니. 성인의 일을 이을 수가 있는 것이니. 그 사설이 종식된 이후라야 성인의 일을 우리가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능위설 이 거면 다만 능이 그 설로서 막을 수 있다면 말로서 막는 거예요. 말로서 막을 수 있다면 시역 성인지 도이라. 이 또한 성인의 것이다. 도를 알지 못해도 그 말로서 그 양목의 그 사설을 막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성인의 모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것이란 차가견 자임지 중이 망인지 절야. 여기에서 가견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수 있냐? 자임지 중 스스로 자임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또 망인지 절.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 바라는 그 간절함, 그것을 볼수 있다. 여기에서 맹자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자임하는 그러한 이 사설을 막는 그것을 자임하는 그 무거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바라는 간절함,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서산진 씨 말하기를 소위 면천하 학자 개의 벽 이단 부 왕도로 위심이면 그 천하의 학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위 면천하지 학자. 무엇을 권면하냐면 개의 벽 이단. 모두 이단을 물리치고 배척하고 부왕도, 왕도를 부지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위심, 마음을 삼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삼는다면, 석이 생인지류 불륜서 금수야라. 석인 거의 모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 사람들이 부류, 생인지류,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그러한 부류들이, 불륜서 금수, 그 금수에 서로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거의
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그 부류들이 거의 금수의 도에 서로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야. 성인지 구세 입법지의 기절 여차 하시니 성인이 세상을 구하고 입법, 법을 세우신 뜻이 성인이 세상을 구제하고 법을 세우신 뜻이 기절 여차 하시니 그 간절함이 이와 같으시니 약이 차이 추지면 만약에 이 차이 이러한 뜻으로서 이 차이 그것으로서 추지 미룬다면 만약 이러한 뜻을 가지고 미루어 나간다면 그렇다면 즉 불릉 공토 이우 창이 불필 공토지 설자는 기위 사피지도 난적지 당을 가지의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미루어 본다면, 불능, 능이 뭐뭐 할수 없다는 거죠. 불능. 공격하여 토벌하고, 또, 부르짖어서, 위, 불필공. 뭘 부르짖냐면은, 반드시 공격하고 토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능공토, 능히 공격하고 토벌하지 못하며, 또한, 그걸 반드시 공격하고 토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기위 사피지도, 그러한 자들은 성인의 무리가 아니라 그 삿대고, 그 피벽한, 그 삿대고 잘못된 무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난적지당. 그 난적의 무리, 그 사피지도와 난적의 무리임을 우리가 됨을 기위 그 됨을 가지의로다 알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설 삿된 그 양주목적의 그 사설을 그 뭐하러 공격하고 배척하느냐, 또 그럴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전부 다, 그 사설과 피행의 무리, 또 난신적자의 무리임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트위지 보죠. 주자왈,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사 즉 입정하고, 출사 삿, 땜에서 벗어나면 즉 입정 바른 것에 들어가게 되고 헛됨을 벗어나면은 올바른 것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출정즉 입사라는 거예요. 그 바른 것에서 벗어나면은 헛된 것에 들어가게 되니 이자지 간에 그불 사이에 개 불용 발이라 그 터럭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한 터럭도 털끝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정과 사 사이에는 털끝만큼도 용납할 것이 없다는 수미지 도의 능, 언, 거, 양목자는 비록 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수, 미, 지도,
도를 알지 못하도도록. 능은 능이 말한다는 거예요. 양목을 배척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러한 자들은 이 시심 둘상 정지인 이미 바로 마음이 바른 것을 향하는 사람이 상 정지인. 그러니 소위 이 성인지도로 퍼지라. 그래서 성인의 무리로서 이 성인지도로 그들을 허여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비록 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성인의 무리가 될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춘추 토접지의와 동이라. 그래서 춘추에서 그 난신적자들을 토벌하는 그러한 뜻과 더불어서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제설 조금이죠. 조금이라도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요거 양목 그 양주와 목적을 막아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말하는 것. 그것이 변시 성인지 돈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양주 목적을 막아야 된다고 말하는 자는 바로 성인의 무리이니 여 인축격에 마치 사람이 도적을 쫓음에 유인 견지하고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적을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유인 견지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약설 도적 당 촉 당주면 만약에 그 도적을 마땅히 잡아 잡고 주벌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도적을 쫓아가는데 그 도적 쫓아가는 것을 보고 저 도적을 마땅히 잡아서 주벌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 편시 주인 변인이요. 이들은 바로 주인이거나 주변 사람이요. 주인과 주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도둑을 잡는 사람을 보면은 그 도둑을 잡아서 주벌해야 된다고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설 도적 야 가서면 만약에 도적을 그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가서. 저편 한주 적지당이라. 이들은 바로 저 도적의 당이라고. 적지당. 그 도적의 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무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더 조족을 잡아서 주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용서 해줄 만하다고 말한다면은 이들은 바로 그 도적과 같은 무리가 된다는 거야. 불성
떠난 적 2위 인물 토자는 그난 적을 토벌하지 않고 위인 물토장 그 사람들에게 토벌하지 말라고 물토 사람들에게 토벌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는 흉역지 당해라 이러한 자들은 흉역의 무리인 것이다. 불거 양목이 위인물 거자는 그 양주와 목적 양목을 막지 않고 위인물 거자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지 말라고 이르는 자는 금수지도 해라. 이러한 자들은 금수의 무리인 것이다. 성현 입법지엄이 성현의 법을 세운 입법의 그 엄정함이 지어 여차언을 그 이와 같은 데에 이르거늘 갑을 외지야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니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니 성인이 법을 세운 엄정함이 이와 같이 지극한 데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것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니 신한진씨 말하기를 여해 공호 이단을 위 공격이라 하고, 그 이단을 공격하는 것을 해석해서 그것을 공격이라고 하고, 공격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선성지 도의 한습, 이라 하면 그 성현의 도를 보위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한습이라고 한다면 한습 그뭐 등한하게 익히는 것 이렇게 할수 있는 그한 한습 그것을 한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계시 불필 공도지설이라. 그렇다면 모두 공토의 공격해서 토벌을 해야 된다고 반드시 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불필 공토지설이라. 반드시 공토의 설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집주보죠. 윤씨왈 학자 12지원에 그 배우는 자가 그 12의 근원에 있어서 12지원에 홀이 유참인 그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호리유차면 그렇다면 즉 해류어 생민하고 그 해가 생민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생민에게 흐르게 되고 화급어 후세라 그 화가 후세까지 미치게 된다. 고맹자 변 사설 그래서 맹자께서 그 사설, 삿된 설에 대해서 논변하시는 것을 여시지엄, 이와 같이 엄하게 하시고, 이자 2위승 삼성지
봉야라 하시거늘. 스스로 그세 성인의 봉을 이으셨다고 하시거늘. 스스로 세 성인의 봉을 이으셨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위승 삼성지공 야 어신을 기원을 당 시시하야 이 때를 당해서 방차이 호변 목지하니 바야흐로 또한 그 논변을 좋아한다고 목지 지목하였으니 맹자께서 논변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지목을 하였으니 시는 이 상인지 심히 탁 성현지 심연이라 이것은 이 상인지 심으로 상인 평범한 사람의 마음으로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탁 헤아릴 탁자요 대락 반전이라 성현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다. 이것은 만약 그 논변하기를 좋아한다고 지목한 거 이것은 이 상인의 마음을 가지고 성현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다. 세이주 좀 보죠. 정자왈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유자는 잠심 정도하야. 대저 그 선비는 잠심 정동하야. 마음을 침잠해서, 마음을 정도에 침잠해가지고, 불용 유차하니. 그 어긋남이 있음을 불용 용납하지 않으니 그러니 기시 심리라도 그 시초가 처음에는 아주 매우 음미하더라도 심미하더라 심미라도 기종즉 그 끝에 가서는 불가 군이라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여사야 과하고 상야 불급이라 하니.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사는 자장을 가리키고 상은 자하를 가리켜요. 그 자장은 지나치고 하야 과하고 공자께서 제자를 평하신 내용인데 선진편 15장에 나와요. 논어 선진편 15장에. 그러니까 자장은 그 아주 뜻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고 상야 그 자아는 좀 소극적이라서 불급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성인 중도에 성인의 그 중도에 있어서 성이 지키는 그 중도에 있어서 사지시 과오 후 사지시 과오 후 사하고 후사 여기까지 끝났는데 그 자장은 다만 시 과오 후그 후함의 지나침이 적고 적을 사자요.
상기시불급사. 그 자아는, 자아는 다만 그 미치지 못함이 적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지나치고 조금씩 부족했었다는 거죠. 면이나 이 후죽 점지어 겸해 하고. 그런데 그 두터우빈즉 점차 그것이 더해가면은 겸해에 이르게 되고, 그 후함이 점차 겸해에 이르게 되고, 또 미치지 못한 것은 변지어 위하니. 그 소극적이고 미치지 못한 것은 바로 또 그것이 차츰차츰 진행되면은 위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응? 위아. 응? 나만, 위아는, 위아 양주에서래 이르게 되고, 또 후함을 지나치게 하면은 그것은 육자의 겸해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논에서 공자께서 그 자장과 자아를 평할 때그 과, 불급은 조금씩 그 중도에서 벗어난 거지만은 그것이 차츰차츰 진행되면은 육자가 주장하는 겸해 또 양주가 주장하는 위아래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과불급 동출어 유잖아. 그 과하고 미치지 못한 과불급이 동출어 유잖아. 똑같이 유자에서 나왔지만, 그렇지만 기말수지양목이라. 그 말단에 가서는 마침내 양목에까지 이르게 될수 있다는 거야. 그 기말에까지 그것이 차츰차츰 진행되면은 양목에까지 이르게 될수 있다는 거죠. 지여 양목이라도 역 미지여 무부 무근이나 그 양목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도 또한 그것이 무부 무근에까지는 이르지 않게 않을 거지만 양목에까지 이른다 해도 그것이 아주 무근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맹자 추지 변지어 자는. 그렇지만 맹자께서 그것을 미루어서 추지 그것을 미루어서 변지어 자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개기차 필지어 시하라. 대적 그 어긋남이 있으면은 반드시 여기에까지 이르기 때문인 것이다. 그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차츰차츰 지나치게 되면 양무개설에까지 이를 수 있어서 그것을 경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죠. 주가 아직 뒤에 세 주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